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할 차례가 어디죠? 했나요? 네, 주택정책 할 차례인가요? 자, 오늘도 지난 시간 했는 거를 좀 복습을 하고요. 그리고 전도 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효율적 시장론부터 했나요? 시장론? 시장론에서 부동산 시장 특성 이런 거 했나요? 부동산 시장 특성, 이건 과장국수 비비자 했었죠. 이건 뭐 계속 반복을 해서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 기능 했죠. 요 기능에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자원 배분 기능이죠. 자본주의 사회는 시장이 자원을 배분하고요. 그 외에 이제 가격 창조 기능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시장의 특성에서는 그냥 과장국수 비비자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죠. 과다한 법적 제한, 법적 제한이 많으면은 수급 조절이 잘 안 돼서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장은 매매 기간의 장기성. 요거는 이제 황금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투자론에 가면 이제 유동성 위험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다음에 국은 국지성. 지역에 따라 이 부동산 현상이나 부동산 활동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수급 조절 곤란성. 요거는 가격이 이제 왜곡, 단기적으로 왜곡이 되는 원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BBB, 주로 개별성과 관련되는데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상품은 비표준화성, 거래 비공개성, 시장의 비조직성. 그 다음에 자는 자금의 유용성 여부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거는 고가성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시장 기능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 있죠. 자, 이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는 시장의 효율성을 정보의 효율성이라고 하죠. 정보가 얼마나 즉각적으로 반영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보가 즉각 반영되면 효율적, 그렇지 않으면 비효율적인데 정보가 반영되는 수준에 따라서 약성, 효율성, 준강성 효율성, 강성 효율성 해서 현실적으로는 강성 효율성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랬죠.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약성이나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하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도 있다 그랬죠. 그 초과 이윤을 얻는다는 것은 시장이 한편으로는 어딘가 비효율적인 데가 있기 때문에 초과연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효율성이 강한 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초과연을 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성이나 준강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연이 존재할 수가 있는데 이제 초과연이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제 비효율적인데 근데 그 초과연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한 정보 비용이나 기회 비용을 지불해야 되죠. 그런데 초과이윤의 크기와 정보 비용의 크기가 동일하다면 실질적으로는 초과이윤이라는 것이 있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의 경우에도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경우의 효율성을 할당적 효율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할당적 효율성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초과이윤이 있어 보일지라도 그 초과인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애를 쓰거나 뭐 기회 비용을 지불한다거나 이런다면은 그거는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초과인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시장이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럴 때 효율성을 할당적 효율성 이렇게 하고 또 우리가 실제로 현실에 보시면은 뭐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나 이게 각각의 얻는 수익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수익이 다른 것이 그 투자에 따른 위험을 감안하면은 실질적으로는 동일하다면 그렇다면 그것도 초과이윤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위험을 부담하는 데 따른 대가일 뿐이라는 거죠. 이럴 경우에도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의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 초과이윤이 있어 보이죠. 많이들 초과이윤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초과이윤이 그만한 기회 비용의 크기와 동일하다면 불완전 경쟁 시장도 뭐가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완전 경쟁 시장이나 강성 효율적 시장은 이걸 따질 필요가 없이 바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데 현실의 불완전 시장은 그 조건이 달성되는 경우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지 않고 이런 이제 할당적 효율성에 대해서 추가를 했었죠. 자, 이렇게 추가를 했고요. 다음에 이제 정책론 들어가서 정부 개입에 대해서 했죠.
정부 개입 필요성에서 두 가지 했죠. 하나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사회적 목표 달성은 추가적인 내용은 없다고 그랬죠. 내용이 더 있는 것은 이제 시장 실패 수정이죠. 요거는 이제 효율성 측면의 정책이고, 사회적 목표 달성은 형평성 측면의 정책입니다. 요 시장 실패는 시장이 뭐를 실패하는 거예요? 자원 배분 기능이죠. 자원 배분 기능을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외공불비 했죠.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 자체를 질문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효과죠. 외부효과는 정의 외부효과, 부의 외부효과 이렇게 나타나서, 정의 외부효과의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는 편익을 주면서도 대가를 받지 못하죠. 그리고 부의 외부효과에서는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끼치면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의 외부효과나 부의 외부효과의 경우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이때는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나요? 이때도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양쪽 다 정부가 개입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 개입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정의 외부효과가 나타나면 좋은 거예요 안 나타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좋은 건데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나타나면 좋은데 이게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만 편익을 얻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편익을 얻는다면 하면은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안 나타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시장에 내버려뒀을 때는. 그러니까 많이 나타나게끔 이렇게 보조를 해서 개입을 하는 거고요. 부의 외부 효과가 나타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많이 나타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타나지 않게 규제를 해서 개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개입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다만 특히 부의 외부 효과와 관련해서 그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부가 반드시 개입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는 아니라 그랬죠. 이게 시장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스스로 내부화가 되기도 하고요. 또 재산권 부여라는 방법, 호주 정리라는 게 있다 그랬죠. 그런 경우에는 정부가 재산권만 부여해 놓고 그 거래가 되는 것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거래가 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아무튼 정의 외부 효과에는 이제 과소 생산 때문에 보조를 해서 개입을 하는 거고, 이거는 과다 생산 때문에 규제를 해서 개입하고요. 이때는 뭐 핀피 현상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때는 님비 현상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정의 외부 효과의 경우는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커요. 근데 부의 외부 효과의 경우는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죠. 부의 외부 효과 나타나면 이제 사회적으로 그만큼 그 오염물질 저거라든가 이런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죠. 쓰레기 이런 것들도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필리핀에 뭐 쓰레기 수출했다가 되돌아온국을 결국은 공적인 사회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업체는 나몰라라 이제 자빠졌을 테고, 그 처리는 결국 사회비용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게 이제 정의 외부, 부의 외부였고요. 다음에 이제 공공재죠. 공공재는 등대가 대표적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비배제성, 비경합성 이런 성질을 갖는다 그랬죠. 특히 비배제성 때문에 문제가 돼요. 이거는 배제할 수 없는 성질 때문에 요금을 내지 않고 이용해도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전부 다 이제 무임승차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놓으면은 충분한 양만큼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생산할 수밖에 없고요. 비경합성은 이제 중요도는 좀 낮습니다. 이 경합적이지 않다, 이건 다툴 필요가 없다 이런 건데, 요거는 이 공동소비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등대는 아무리 늦게 가도 등대 불빛을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공동소비 또는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불안전 시장에서 독점 과점이 있죠. 특히 독점이 더 문제가 되고요. 과점도 담합을 통해서 생산량을 줄이면서 가격을 올리죠. 그래서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독과점을 규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규모의 경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생산에서의 규모의 경제를 말하는 거예요. 생산 규모가 커질 때 비용이 하락하는 현상인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독점이 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는 간접적으로 시장 실패와 관련이 된다 했고요. 다음에 비대칭 정보 또는 불완전 정보죠. 정보가 비대칭적이거나 하면은 역선택이나 또는 도덕적 해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또 자원 배분이 비효율이 되게 되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실패가 나타나면은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고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서 반드시 개선된다는 보장은 없어서 뭐가 있을 수 있다? 정부 실패가 있을 수 있다. 자, 요런 내용들이요. 이러면서 이제 이 시장 실패든 정부 실패든 이게 결국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인 것을 말하는데 사회적 후생 손실 이런 표현 했었나요? 사회적 후생 손실 이런 게 다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는 거죠. 자원 배분이 왜곡된다. 또는 효율성 상실이다. 또는 경우에 따라 뭐 경제적 순손실 이런 표현을 써요. 경제적 순손실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이에요. 자원 배분이 잘못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시장에 내버려 뒀을 때 나타나면은 뭐고요? 시장에 내버려 뒀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시장 실패고 정부가 개입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정부 실패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원 배분이 얼마나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 자본주의 경제학에서는 그게 가장 관심이 커요. 사실은 얼마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일단 1차적으로 그거를 먼저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시장 실패 수정에 대해서 했고요. 사회적 목표 달성은 이 소득분배의 형평성 측면에서 개입하는 건데 더 이상 추가적인 깊은 내용은 없죠. 물론 이제 사회적 목표가 추상적이어서 경우에 따라 효율성일 수도 있다 그랬죠. 다음에 이제 정부 개입 수단도 했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 어떻게 개입하느냐. 직접 개입하고 간접 개입하고 토지 이용 규제 했죠. 토지 이용 규제는 여기서 수단에서 출제된 적은 없어요. 여기 수단에서 출제된 건 직접 개입 간접 개입이었죠. 직접 개입은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수량 통제로 직접 개입이고요. 수량 통제로 직접 개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격 통제로 직접 개입하는 것도 있어요. 시장 그리라고 하면은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그리라고 그랬죠. 시장에서 이쪽으로 개입하는 거는 가격을 규제하는 거고요. 가격 통제. 이쪽으로 개입하는 거는 수량 통제예요. 그러니까 수량 통제는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니까 수요자 역할을 하는 게 뭐가 있어요? 토지 비축 제도 같은 거 정부가 사야 되는 거죠. 시장에서. 또 협의 매수를 하거나 또는 협의 매수가 안 되면 이제 강제 수용으로 들어가죠. 이런 것들은 수요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공영 개발, 공영이라고 하면 이제 정부가 운영하는 거죠. 그럼 공영 개발 하면 이제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는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런 것도 정부가 직접 이제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임대료 규제, 그리고 분양가 규제는 직접 개입인데 가격 통제로 직접 개입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간접 개입으로는 각종 지원이나 보조 또는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세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것들이 간접 개입이 되는 거죠. 그걸 구별하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토지 정책에 지역 지구제 들어갔나요? 지역 지구제는 목적이 제일 많이 출제가 됐어요. 지역 지구제는 그 목적이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거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효과, 단기 효과, 장기 효과 있죠. 단기적으로 이제 지역 지구제 시행하지 않던 지역에서 지역 지구제를 시행하게 되면은 그 지역은 살기가 더 좋아지죠. 살기가 좋아지면은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기존 공급자가 초과 인을 얻어서 공급이 증가하게 되죠. 공급이 증가하면은 이제 가격이 내려가서 초과인이 사라집니다. 근데 그 초과인이 사라지는 위치가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비용 증가 산업, 일정 산업, 감소 산업 이렇게 있었죠. 이거는 중요도는 좀 낮다 그랬어요. 어디서든 초과인은 사라지는데 비용 증가 산업의 경우에는 최초 균형 가격보다 높은 곳에서 초과인이 사라지고 비용 일정 산업은 최초 균형 가격과 같은 곳에서 초과인이 사라지고 비용 감소 산업은 최초 균형 가격보다 낮은 곳에서 초과인이 사라진다 그랬죠. 어떤 경우든 균형량은 다 증가하는 거예요.
균형 가격의 위치가 어디에서 이제 초과연이 사라지느냐에 차이가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지역지구제 문제점이 있었죠. 그 문제점은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죠. 어떤 지역은 개발을 허용하고 어떤 지역은 개발을 제한하게 되면은 공익을 위해서 개발을 제한한다면 거기에 보상을 해야 마땅한데 보상 규정이 없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이 제한된 지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권이라는 걸 줘서 소유권과 개발권이 분리되도록 하는 거죠. 소유권은 그대로 있지만 개발권만 따로 개발 가능 지역에 이전해서 사용하거나 또는 양도해서 팔거나 해서 보상을 받는 효과를 얻는 거죠. 이 제도의 장점은 정부 재정 지출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개발 가능 지역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가 개발이 제한된 지역에 이전이 돼서 개발이익이 사회로 환수되면서 정부 재정 지출은 발생하지 않고 이런 장점이 있죠. 그러면서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이 아닌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도 있죠. 개발 가능 지역이 이제 과밀 지역이 될 수가 있고 개발 가능 지역의 땅값이 싸면은 개발권을 안 살 겁니다. 땅값이 비싸야 개발권을 살 거란 거죠. 그러니까 개발 가능 지역의 땅값 상승을 유도해야 돼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단점도 있는 정책이 TDR입니다. 이게 지역 간 형평성 문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는 여기 이제 TDR이라는 이제 대책이 있고요. 또 경직성 문제가 있었죠.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계획 단위 개발, 지구 단위 계획이 거기에 해당한다 그랬죠. 그리고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있죠. 보상지역제라고도 하고요. 용적률 인센티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이었고요. 다음에 뭐 토지 공개념이나 뭐 그런 기타 잡다한 내용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택 정책을 차례인가요? 맞나요? 자, 이제 임대료 규제요. 자, 임대료 규제부터 들어간대요. 임대료 규제는 거의 해마다 출제가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설명했던 거예요. 이거는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 규제. 요거하고 이제 성격이 똑같지만 이제 시장이 다른 게 이제 분양가 규제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 그 다음에 부동산 조세가 있는데요. 부동산 이 중요도가 높은 것들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도가 낮지만 이제 임대료 보조 다음에 설명드릴 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한 번 정도는 또 설명은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주제가 이제 지금 정책론에서 남아있는 내용이에요. 일단 이제 임대료 규제는 시장 임대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규제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너무 높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데, 가격 상한제라고도 하죠. 상한을 정해놓는 거잖아요. 근데 주의를 할 것이, 가격 상한제라고 정하는 그 높이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다는 거죠.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해서 최고 임대료를 설정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임대료가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 임대료가 높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규제를 한다면 그거보다는 낮게 규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규제를 한 게 낮게. 여기 시장 임대료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균형 임대료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요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시장 균형 임대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균형이 달성되는 거는 불가능한 거죠. 현실적으로 이게 균형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가 불가능하죠. 어떻게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은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때는 시험에서 시장 임대료, 어떤 때는 균형 임대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니까 주의를 하시고요. 낮게 규제를 한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따지는 거죠. 이제 주로 이 정책이 지금 시장에 개입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지금 계속 시장에 개입하는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효과는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수요 공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수요 공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효과가 자, 그래프를 함께 그려서 보면은 자, 여기서
시장 임대료가 50이라는 게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정부가 이거보다 낮게 규제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40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수요자들은 어떻게 해요? 수요자들은.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평당 50이 연간이에요, 연간. 유량 개념으로. 평당, 단위당이에요. 연간 평당 50이에요. 그러면 한 평에 50이란 말이에요, 1년에. 그러면 10평짜리 집에 사는 사람은 500이란 얘기잖아요. 12평짜리 사는 사람은 600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12평에 살던 사람들이 매년 600만 원씩 임대료를 냈단 말이에요. 1년에 600만 원씩. 근데 정부가 40으로 규제를 하게 되면 이 말이죠. 40으로 규제를 하면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제 어떤 생각 들겠어요? 12평짜리 집에 살던 사람이 지금까지 600을 냈는데 평당 40으로 규제를 하면은 50에서 40으로 규제하면은 12평이면 480만 원이면 되죠. 그렇잖아요. 이제 480이면 되겠구나. 그러면 어떤 생각할까요? 조금은 더 넓은 데로 갈 가능성이 많겠죠. 물론 계속 같은 480에 살면서 120만큼 저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에는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느 정도는 수요가 증가할 거예요. 그럼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는 이거는 중개사무소에 이제 다음 달에 계약이 끝나니까 좀 넓은 집 알아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이게 어떤 얘기를 할 때 잘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기의 경험이 그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12평짜리 집에 안 살아봤기 때문에. 12평짜리 집에 살아보신 분 계시나요? 살아보셨어요? 따로 혼자 나가 있을 때는. 따로 혼자 나가 있을 때는 충분히 알 수 있죠. 여기 나머지 사람들은 혼자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혼자 살아보면은 이 12평짜리가 얼마나 작은지 알 수 있을 거예요. 혼자 12평짜리는 진짜 호강이에요, 사실은. 7평. 대부분 그렇죠. 7평도 호강이에요. 안 살아와서, 더 좁은데 안 살아와서 그래요. 옥탑방에 겨우 한 2평 되는데, 이런데 살아본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옥탑방이 그나마 더 낫기는 해요. 이게 전망이라도 좋잖아요.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이거 빼면은 전망이라도 좋아서 사실 옥탑방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옥탑방 넓어봐야 얼마나 넓겠어요. 근데 이제 뭐 가족이 있는 경우라면은 12평도 좁죠. 사실은 12평도 좀 좁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은 더 넓은 데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좀 넓은 집을 알아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이제 계약이 다 돼가는 사람들은. 그런데 공급자들은 보세요. 평당 연간 12평짜리 갖고 있던 사람이 이제 지금까지는 600만 원 받다가 이제 480밖에 못 받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별로 공급하고 싶지가 않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죠.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을 할 때는 얼마든지 공급량 줄어들고 공급량 늘어나고 수요량 늘어나고 수요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공급을 하고 싶지 않다 해서 일부러 집을 때려 부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량이 바로 줄어들지는 않아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세를 넣던 집을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전혀 바꿀 수도 없고 단독주택은 그나마 다른 용도로 어느 정도 바꿀 여지는 있죠. 여지는 있는데 이제 고민하던 사람한테 이제 이게 방아쇠를 당기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하는 거죠. 야, 이거 다른 걸로 바꿔서 뭐 좀, 카페라도 하고, 호프라도 하고, 뭐 이렇게, 다른 거 하려고 생각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 끝나자마자 내보내고 다른 걸로 바꿔서 이제 용도를 바꾸기도 하겠죠. 자, 그런 현상이 이제 서서히 나타날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근데 지금 당장에는 공급이 많이 줄지 않아도요. 수요가 늘어났다는 자체로 벌써 집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공급이 점점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게. 단기적으로는 별로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수요는 설령 늘어나더라도 공급은 거의 변화가 없어서 단기적으로는 지키는 사람, 이 규제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다면 어느 정도는 효과는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장기화 됐을 때요.
장기화가 되면 공급량이 이제 서서히 줄어들게 되죠. 맞나요? 그러면서 수요량은 늘어나니까 주택은 요거밖에 없는데 찾는 사람은 많아지는 거죠. 그럼 주택 부족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시장에서 초과 수요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시간이 흐를수록 초과 수요는 점점 더 커진다 이 말이에요. 이 초과 수요가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 초과 수요죠. 근데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초과 수요의 크기가 얼마 되지 않죠. 자, 그러면은 주택이 여기까지 줄어들면은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예를 들어 한 55까지 오히려 옛날 가격보다도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초과 수요의 크기가 크지 않죠.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어떻습니까? 뭐 별로 거의 잘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지키는 사람이 많다면은 단속을 강력하게 해서 혹시라도 이렇게 단속을 피해서 계약서에는 40을 쓰면서 실제로는 더 얹어받는다 해도 어차피 임차인들이 지금까지 50만 원을 냈었기 때문에 평당 50보다 조금 더 내봐야 뭐 큰 부담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규제를 지키는 사람이 많다면 그러면은 임차인들한테 실질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단기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 장기로 가는 경우란 말이죠. 장기로 가는 경우에는 점점 집 부족 현상이 심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집을 구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알아서 이걸 얹어주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현상이 거의 뭐 그 불법을 저지른 현상이 그냥 다들 그냥 다 흔한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현실적으로 저것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전세 제도가 있잖아요. 전세 제도가 있는데 임대차와 전세는 법적으로는 분명히 다르죠. 민법상 임대차와 전세는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계약서를 쓸 때 주택 임대차 계약인데도 불구하고 전세 얼마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법적 형식은 임대차죠. 법적 형식은. 근데 전세라고 하잖아요. 자, 근데 그런 경우에 원래는 임대차이기 때문에 법적 형식은 임대차이기 때문에 그 필요비 유익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필요비 유익비 이런 거 비용 발생하는 거 비용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임대차의 경우에는 누가 부담해야 돼요? 임대인이 다 부담해야 되죠. 근데 전세의 경우에는 필요비는 전세권자 전세니까 이제 법적으로 우린 구별해서 얘기를 하자면 전세권자가 필요비는 다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근데 지금 현실의 법적 형식으로 임대차로 하고 말은 전세잖아요. 말은 전세인데 법적 형식은 임대차인데 필요비를 다 누가 부담해요? 임차인이 부담하잖아요. 그는 말은 전세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임대차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필요비를 다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지금 다 법을 어기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오래돼버리면은 그냥 공공연하게 그냥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죠. 계약서에는 40 쓰면서 실제로는 55를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임차인들이 더 곤란해지는 거죠. 이거는 장기화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적으로만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어때요? 하면은 안 되죠. 장기적으로 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이게 초과수요 이게 암시장 이걸 이런 시장을 암시장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중 가격이 형성되고 음성적 지불이 수수되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 수요자들은 집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이동이 저하돼요. 이동이 저하. 이사를 가기가 힘들어요. 집을 가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내가 이 동네 살다가 직장을 저쪽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저쪽 근처에 집을 구하는 게 훨씬 낫죠. 근데 집을 구하기가 힘들면 갈 수가 없어요. 먼 곳에서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교통비가 증가하는 거죠. 교통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따져보면은 저 같은 사람은 한 달에 교통비가 얼마 나올 것 같아요? 교통비만
교통비만 한 4, 50만 원 나와요. 그 이상이면 이상이었지 더 적지는 않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다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저기 나중에 종합소득세 낼 때 비용 공제를 훨씬 더 많이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왜 우리가 왜 이렇게 사업하거나 뭐 이렇게 근로소득 저거 나중에 공제할 때도 이렇게 다 공제를 하잖아요. 우리는 근로소득으로 취급 안 해요. 정부에서. 근로소득으로 취급 안 하고 그냥 필요 경비 비율을 그냥 몇십 프로 해가지고 그냥 빼버려요. 그냥 뭉뚱그려서 이런 직업군은. 근데 우리는 사실은 더 발생하는 거거든요. 다른 직군에 비해서. 그 안에서도. 더군다나 우리는 또 의상비도 신경 써야 되거든. 맞잖아요. 여기. 그래도 그냥 걸맞게 다닐 수는 없잖아. 그래도 좀 이렇게. 그런 거를 다 따지면은 훨씬 더 비용 공제를 해줘야 돼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거 이동이 저하되면 이런 비용도 발생하게 되고요. 예, 또 사회 혼잡비가 커지는 거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직장을 다닌다면은 혼잡할 이유가 없어요. 멀리 다니니까 예, 그 과정에서 혼잡비가 커지는 거죠. 예, 이런 부작용이 있고 또 공급자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공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큼 다 공급을 줄이는 게 아니잖아요. 요 공급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공급을 하는 사람들은 돈이 이제 40밖에 안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55 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어겨서 55 받는 사람도 있고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40 받는 사람도 있을 텐데 55 받으면은 그나마 뭐 수리 수선을 해줄 수도 있지만 40밖에 안 받으면은 굳이 수리 수선을 안 해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투자를 기피해요. 뭐 투자를 기피하니까 뭐 도배장판 같은 건 안 해주고 방범창 뭐 보일러 이런 거 고장나면 다 알아서 쓰라고 하겠죠. 그러면 질적으로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비용들을 이제 임차인한테 떠넘겨버리는 거죠. 이러니까 이게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직접 개입이라고 그랬어요? 간접 개입이라고 그랬어요? 직접 개입이에요. 임대료 규제, 가격 통제로 직접 개입이에요. 대부분의 직접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직접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경제를 크게 침해하니까. 네, 그건 자본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만 시행하라는 거죠. 이거는 장기적으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규제를 하면 시장에서는 무슨 현상이 나타나요? 초과 수익.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근데 시장 임대료보다 높게 규제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 조심해야 돼요. 아무 효과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효과 없다. 예, 이게 아주 오해하기가 쉬워요. 낮게 규제해서 초과 수요가 나타나니까 높게 규제하면은 초과 공급이 나타난다. 이렇게 대칭적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거를 조심해야 돼요. 예, 오해를 이제 조심해야 되고.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있죠. 분양가 상한제는 성격이 똑같아요. 분양가 상한제는 이것도 분양가 규제예요. 이것도 분양가 규제인데 이것도 가격 최고 가격 규제. 이게 지금 여기는 최고 가격 규제 이렇게 해도 똑같이 가격 상한제 이거 똑같은 의미예요. 표현만 다르고. 이거는 제 분양시장이고 왼쪽은 임대시장이라는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표현이 약간 이제 달라지는 거죠. 임대시장이고 분양시장이니까. 여기 이제 분양가가 평당 1,000만 원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건설사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수요자 일반 그 분양 받으려는 수요자가 되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했지만. 맞나요? 분양시장이니까. 자, 이게 너무 이제 비싼 거예요. 정부가 봤을 때. 30평짜리 집을 사려면은 3억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서민들이 집 구하기가 힘드니까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평당 800으로 줄여주는 거죠. 규제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시세가 1,000만 원인데 800에 분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요를 증가시키지 않나요? 예, 수요를 증가시키는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시세가 1,000인데 800밖에 못 받게 하면은 돈 별로 안 되죠. 예, 공급을 줄이겠죠.
공급을 줄이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냐. 손실보를 정도까지 규제를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분양 원가를 공개하게 하고 분양 원가를 다 조사를 하죠. 조사를 해서 손해보게 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그거는 손해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윤의 크기를 적게 해서 그렇게 규제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여기 참여하는 건설사는 뭐 네임밸류가 높은 이런 건설사는 잘 참여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뭐 광고비라든가 다른 이제 중소 건설사보다 비용 구조가 더 이제 높은 그런 회사들은 참여 못하고 좀 비용 구조가 좀 낮은 그런 건설사는 참여를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돈이 안 되니까 어떻게 참여하는 업체 수는 줄어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현상이 똑같은 거죠.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줄어들고 시장에서는 뭐예요? 초과 수요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분양은 이만큼 한다고 하는데 신청하는 사람은 많은 거죠. 이 초과 수요 아니에요. 물량은 적은데 사려는 사람이 많을 경우에 이 적은 물량을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한테 팔까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추첨이 있죠, 추첨. 지금 그나마 지금 추첨이 지금 정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옛날에는 어떻겠어요? 선착순. 옛날에는 선착순이었죠. 옛날에는 선착순. 그나마 이거는 그나마 공정한 거예요, 선착순은. 그건 미리라도 오면 되지. 선착순 아니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는 사람한테 미리 팔지. 친한 친구한테 팔고, 야야. 뭐 좀 괜찮은 거 나왔는데 니 먼저 몇 개 사라. 그러지 않겠어요? 아는 사람한테 먼저 파는 거죠. 그러고도 이제 남으면 그때서야 이제 선착순 세우겠지. 맞잖아요. 이게 경제학이 재밌어요. 사실은 그나마 제도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 그나마 이렇게 된 거예요. 선착순은 그나마 점잖은 거라 이 말이죠. 미리 다 빼돌리는 거죠. 이렇게. 다 빼돌려 놓고. 친구하고 뭐 친인척한테 줄 거 다 빼돌려 놓고 선착순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제는 워낙 이제 정보라는 게 이제 많이 공개가 돼 있고 이게 유통이 이제 원활하게 돼 있는 그런 상태라 함부로 이렇게 못 속이잖아요. 근데 아무튼 지금은 이제 추첨이 이제 정착이 돼 있는 상태인데. 아무튼 이게 나중에 되면은 물량이 줄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간다는 게 문제죠, 이게. 1,000만 원, 시세 1,000만 원인 것이, 물량이 줄면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요. 시세가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1,000만 원은 이 물량이 이만큼일 때 1,000만 원이에요. 물량이 줄면 가격이 더 올라가요. 그럼 요거를 뭐라 그래요? 여기서는 전매 차익이라고, 전매 차익. 표현이 다르죠. 아까 저쪽에서는 음성적 지불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쪽은 전매차익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전매차익이 있다면은 이 수요 증가에 실수요자들만 등장할까요? 투기적 수요자들도 당연히 참여를 하는 거죠. 투기적 수요자들은 집이 있는 사람들이죠. 집이 있는 사람들도 여기 참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원래는 집이 있는 사람은 자격이 안 되게 해야 되죠. 근데 세종시 저거 할 때 저는 당연히 집이 있는 사람은 자격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청하지도 않았죠. 원주민이었는데 저는 원주민 2012년 11월 달에 왔기 때문에 2012년 6월인가 첫말이 이제 오픈됐거든요. 그때 11월 달이었으면 거의 원주민 수준이죠. 이 옛날부터 살던 사람 외에는 거의 이제 사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럼 그 상황에서는 분양하는 데가 곳곳이 분양하는 데죠. 곳곳이 분양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근데 세종시민은 우선권까지 있어. 넣으면 다 당첨이죠. 그게 그때는 또 6개월 만에 다시 1순위죠. 6개월 만에 다시 1순위였어요. 몇 번을 해먹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제가 2012년 11월인데 2015년 11월 달이 돼서야 알았어요. 아, 나도 자격이 되는구나. 다른 사람들 6번 해먹었죠. 만 3년이니까 6번 동안 당첨돼서 피 받고 팔고 또 1순위 해서 또 당첨돼서 이렇게 피 받고 팔고
근데 이 3년 동안 이제 인구가 많이 늘었죠. 인구가 많이 늘고 이제 분양하는 데는 줄어들었죠. 경쟁이 훨씬 더 치열했죠. 제가 알았을 때는 벌써 100대 1이었어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집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문제는.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당첨될 확률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그나마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넣는 거는 그나마 불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전에 벌써 규제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너무 늦었다는 거죠. 집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청하는 거를 진작에 막았어야 됐는데 너무 늦게까지 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집이 이 지역에 없는 사람들, 이 지역에 없는 사람들도 넣는 거죠. 어떻게? 이 지역 사람들 통장을 산다며 말이에요. 이 지역 사람들 통장을 사요. 이 지역 사람들이, 자, 이거 평당 800도 분양받기 힘든 사람들 많아요. 자격은 되는데, 평당 800에 분양받는 사람도 그 형편이 안 되는 사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통장을 사는 거죠. 예, 공인 인증서하고 뭐, 인적 사항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넣는데, 이 사람들이 어차피 불법 저지르는데, 한 사람 것만 사겠어요? 수십 명 거 사겠어요? 수십 명 거 사는 거예요. 수십 명 거 사가지고 지금 신문에 난 거예요, 다. 예, 그 사람들, 공인 인증서하고 인적 사항 다 해가지고 다 집어 넣는 거죠. 다 집어 넣으면 누가 당첨될 확률이 높아요? 이 사람들이 당첨될 확률이 높은 거죠. 예, 그러면은 정작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당첨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런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장기적으로 시행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장기적으로 시행하지 말고 이것도 잠깐 동안 시행하다가 빨리 풀어야 되거든요. 예, 규제를 하더라도 이런 집이 있는 사람들은 예, 신청하지 못하게 아주 강력하게 규제를 하든가. 예, 근데 이제 단속이 돼도요, 이게 잘 적발이 안 되거든. 대부분 어떤 경우에 적발이 되는가 하면은,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어떤 지역이 특별히 막 문제가 됐을 때, 그 지역만, 이 돋보기로,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듯이, 요렇게 해야만 그때 뭐 좀 이렇게 적발이 되지, 다른 데는 적발이 거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이 당첨이 되면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점점 더 심해되겠죠. 이 투기적 수요자들 때문에. 이런 전매책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더군다나 이 사람들한테 이게 실수요자들이 이 사람들 당첨됐으면 이 사람들한테 가서 피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냥 내버려뒀으면 천만 원이면 사면 되는데 이제는 집이 부족해지면 1200 주고 이 사람들한테 피 주고 사야 돼요. 이미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지금까지 정책이 이렇게 되어 왔거든요. 지금 과거의 정책들이. 그러니까 이런 정책은 정말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걸 자율화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율화. 자율화하라는 얘기는 분양가를 여기에서 형성되도록 내버려 두란 얘기예요. 분양가가 저기에서 형성이 되면은 이제 분양가를 규제했던 것이 올라가게 되죠. 규제했던 것이 올라가게 돼요. 그럼 분양가가 올라가면 공급량이 늘어나겠죠. 공급량이 늘어나면 시장에 물량이 많아지니까 이 가격은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올라갔던 가격에 물량이 많아지니까. 그럼 전매 차익이 어떻게 해요? 전매 차익 줄죠. 분양가는 올라가는데 물량이 많아져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전매 차익이 줄어들어요. 전매 차익이 줄어들면은 투기적 수요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겠죠. 투기적 수요라는 게 전매 차익 보고 들어가는 건데 전매 차익이 줄어들면 투기적 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러면은 좀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맞나요? 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도 문제는 있죠. 이렇게 하면 이제 분양가가 어떻게 해요? 분양가가 올라가면은 집을 천만 원에 이제 평당 천만 원에 사야 되니까 서민들이 집을 사기가 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결국 서민들은 분양가를 규제해도 힘들고 자율화를 해도 힘든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지, 어떻게. 돈 없는 걸. 이 세상에 옛날부터, 고대로부터 가난은 나랏님도 못 막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필요할 때 잠깐 동안
우선 임시 방책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덜 부작용이 덜 심한 쪽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고소득층은 이렇게 자율화를 하고 그러면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잠깐 동안 이런 게 하되 이제 저소득층을 위한 따로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 보조라든가 또는 공공 임대주택 공급.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런 대책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정책도 있고 저런 정책도 있고 이런 건 전혀 안 할 수는 없고 하기는 하되 잠깐 동안 하더라도 또 이 실제로 이런 정책 다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하고 있고 다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하나만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다 배우는 거예요. 다. 부동산 조세도 있고 다 그러니까 이 시험에 계속 나오는 거죠. 이게. 됐나요?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임대료 보조라든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나오는 거죠. 자, 우리 교재에서 좀 확인하면은요. 그, 뭐, 임대료 규제는 뭐,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표현한 이 표현들이, 다 이런 표현들 위주로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197쪽 내용이고. 다음에 199쪽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해서, 요거는 이제 분양가 규제죠. 요것도 구조가 방금 말씀드린 설명드린 내용하고 그대로 거의 그대로 가니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문제를 좀 풀어 볼게요. 198쪽에 예제를 보세요. 이제 임대료 규제가 임대주택 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만 단기적으로 다른 조건을 일정하고요. 1번에 균형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높을 경우 균형임대료와 공급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한이 높다 그랬잖아요. 높으면 아무 효과가 없죠.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2번에 균형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맞죠? 질적 저하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단기적으로는 탄력적, 장기적으로는 비탄력적으로 반응한다. 이게 틀렸죠. 항상 탄력이란 얘기는 수량이 얼마나 크게 변하느냐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수량 변화가 얼마 없죠. 장기적으로 가야 수량 변화가 크잖아요. 지금 이 수량이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화살표의 크기로, 길이로 표시를 했잖아요.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 장기적으로는 탄력적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항상 탄력이라는 표현은 수량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대부분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 개념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다음에 균형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임대료 규제가 지속되면 장기적으로는 음성적 거래가 발생할 수가 있죠. 음성적 거래가 이제 암시장이 형성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균형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임대료가 규제 이전의 균형 수준보다 낮아져서 단기에 비해 장기의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할 수 있다. 이거 같은 얘기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비탄력적, 장기적으로 탄력적이라는 얘기가 장기로 가면 갈수록 초과 수요가 점점 더 커진다는 거 아닌가요? 장기로 갈수록 이게 초과 수요가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맞나요? 맞죠? 말을 하세요, 말을. 맞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분양가 규제는 뭐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그 200쪽에 가시면 그 분양가를 보세요.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 1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이 더 커진다. 이렇게 돼 있죠. 또 탄력성 나왔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하면 수량 변화가 클수록이잖아요. 수량 변화가 클수록 초과 수요량이 더 커지겠죠. 맞나요? 그 밑에 이제 그래프로도 확인이 되거든요. 탄력적일수록이라는 얘기는 수요 곡선이 더 완만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더 탄력적일수록 하면 수요 곡선이 더 완만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완만하게 되면은 임대료율을 규제했을 때 여기까지 수요량이 늘어나 이렇게 초과 수요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맞나요? 더 완만할수록. 그러면 공급 곡선이 더 탄력적일수록 해도 마찬가지예요. 공급 곡선이 공급이 더 탄력적, 더 공급이 더 완만해지는 거죠. 공급이 더 완만해지면 이 초과 수요에서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만큼에서 이렇게. 수요가 탄력적일수록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고, 공급이 탄력적일수록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이렇게 돼버리니까 양쪽으로 어느 쪽이든 더 초과 수요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번, 2번은 조금 이제 어려운 표현이죠. 어려운 지문이죠.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를 소형주택에만 적용하면 소형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해요. 그럼 공급자가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시킬 리가 없죠. 예, 3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쉬운 지문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지문이 나오면 일단은 패스하고 지나가는 게 상책입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은 피하고 지나가고 쉬운 지문에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규제를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맞죠? 목적은 그런 목적이잖아요. 그다음에 분양주택에 대한 프리미엄이 형성되면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정답은 3번이었고요. 오른쪽 페이지 뭐 분양가 자율화도 있죠. 이제 중요도는 약간은 이제 낮은데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좀 쉬고 이제 주택 보조 여기서부터 또 살펴보겠습니다.